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레전드 요괴를 더 해방시켜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괴 대사전에 보면 자, 이렇게 뒷페이지에 레전드 요괴들을 해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중에 무사냥이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수라멍. 이렇게 두 마리를 해방시켰는데요. 그 해방시키는 방법은 하나씩 눌러 보시면 어디서 나오고 어떤 요괴가 필요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섯 마리를 다 모은 다음에 조사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해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전드 요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마리가 남았는데 이세 마리들 중에 한 마리 더 해방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세 번째 페이지는 아직 요괴가 4마리나 더 필요한데, 그 중에 이 미션을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다. 이 요괴가 친구한테 500회 도깨비불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동전 뽑기로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요괴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세 번째 레전드 요괴는 넘어가고, 우선,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요괴는 지금 이제 요괴 뽑기로 얻을 수 있는 거한 마리만 뽑으면 되는데, 이 요괴도 잘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있는 다섯 번째 레전드 요괴를 뽑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레전드 요괴를 뽑기 위해 필요한 요괴들을 보자면, 첫 번째, 착한 맘 할매. 이 요괴 지난번에 우리가 레어 요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하는 영상에서 나왔던 요괴잖아요. 그래서 이 착한 맘 할매는 레어 요괴 중에 한 마리로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디서 나오는지 소개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요괴를 모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충치백작이었나? 아무튼 얘도 미션을 클리어하면 나와요. 그 얘도 우리가 얻어보기로 하고, 다음에 얘도 일반 스테이지에서 나오는 요괴예요. 그 얘도 한번 잡아보기로 하고, 자, 그다음에 골드냥도 우리가 미션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요마계에서 얘 구미랑 비슷하게 생기네. 얘도 잡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왕사슴벌레 신, 얘도 요괴 뽑기로, 잘안 나오지만 요괴 뽑기로 얻을 수 있는 앤데, 저는 요괴 뽑기로 이미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마리의 요괴를 이번에는 모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미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충치백작하고 골드냥, 뭐 어떤 미션을 클리어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메뉴에서 미션을 누르면은 그세 가지 미션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멀 미션에 보면은 자, 여기 우선 별을 우리가 500개 모으면은 충치 백작을 얻을 수 있어요. 별 모으는 거는 우리가 각 스테이지에 3개씩 미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클리어 해갖고 별을 500개 모으면은 우리가 충치백작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골드냥은 이미 얻었으니까 쭉 내려서 이미 클리어한 것들을 보면은 골드냥은 무슨 미션이었더라? 자, 여기 있네요. 요괴 대사전 등록수 100명. 자, 요괴 대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괴들 100마리 이상, 그러니까 100종류 이상을 만나면은 우리가 골드냥을 얻을 수 있어요. 요괴 대사전에 그 요괴들이 등록되잖아요. 등록되는 요괴들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 요괴들이 이렇게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요괴들이 100종류 이상 되면은 골드냥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충치백작하고 골드냥을 미션으로 얻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충치백작도 얻어야 되니까
별, 별을 500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별을 모으는 거는 이렇게 스테이지 누르면은 여기 위에 이렇게 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깨시면 달성하시면은 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별을 일단 500개까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션들을 클리어해서 여기 별 스테이지에 있는 미션들을 클리어해서 별을 모았고요. 그래서 총 500개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500개 달성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충치 백작이라는 요괴를 얻을 수 있어요. 요괴 뽑기, 동전 뽑기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 동전 뽑기에선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미션 클리어 해갖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충치 백작 미션 클리어해서 받았고 골드냥 이렇게 두 개 미션을 통해서 두 가지 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레어 요괴였고 얘는 뽑기였고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남잖아요. 두 군데. 자, 여기 보시면 요마계 숨겨진 장소 공략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아마 업로드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이 요괴예요. 이 요괴 견신. 이 견신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어디 있냐면은 자 불안당 대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맨 끝에 보시면 블랙 이무기라는 요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괴를 이제 얻어야 돼요. 그러면 얻을 때까지 저는 해보고 얻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블랙 이무기를 얻었어요. 친구가 됐어요. 제가 그 요괴를 빨리 얻는 방법은 요괴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주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게 좋아요. 그 친구가 되는 스킬이 있잖아요. 그 스킬은 너무 시간 걸리기 때문에 잘 안 쓰고 대신 먹이, 좋아하는 음식을 꼭 주면서 빠르게 이렇게 클리어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블랙 이무기 이렇게 친구가 돼서 여기 이제 레전드 요괴 여는 요괴 중 한 마리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견신이 아까 자, 여기서 요마계에 있었죠? 요마계에서도 똑같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고 빠르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견신이랑 친구가 됐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좋아하는 음식을 주면서 빠르게 클리어 하시면은 금방 이렇게 한 마리 정도에 금방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견신하고 블랙 이무기까지 다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뉴 요괴 대사전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방금 한 게 맨 마지막 레전드 요괴 그 조건을 다 만족했어요. 착한 맘 할매, 레어 요괴, 충치백작 미션으로 얻고 블랙 이무기 방금 한 것처럼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고 골드냥도 미션, 그 다음에 견신은 스테이지, 그 다음에 왕사슴벌레신은 요괴 뽑기 이렇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조사하기 해서 새로운 레전드 요괴 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레전드 요괴는 도깨비입니다. 도깨비처럼 생긴 도깨비죠. 자, 이렇게 도깨귀를 해방했고요. 자, 해방했으면 한번 구경을 해야죠, 우리가. 자, 새로 해방한 요괴는 바로 이 호골족이고요. 그 다음에 공격하는 스킬은 중앙의 뿌니를 터뜨린다. 자,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필살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비전서를 하나 써서 레벨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전드 요괴 도깨기 필살기를 보시면 자, 전설의 도깨비 방망이 하고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그러니까 다섯 번째 레전드 요괴 해방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요괴들 해방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